아따, 코토리 형이 뭐 이빠이네 이거. 오, 야, 코토리 형 씨. 멍멍아! 안녕하십니까, 막입니다. 예, 아, 오늘 날씨도 더운데 막이의 인터뷰 제 3화 게스트 힘들게 만나러 왔습니다. 우리의 큰형님 코털코털 부평코털 성경우 형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들어와주세요 형님. 야, 이거 존나 진부한 오프닝 아니야 이거? 너 방송 어디서 배웠어? 어? 오프닝 X같이 치네. 어? 아! 아니, 뭐, 애가 뭐, 몸둘 바를, 오프닝 치는 거 보고 있는데, 막 몸둘 바를 뭐, 막 오징어인 줄 알았어. 어? 감독님, 좀 가르쳐야죠. 아... 네, 막입니다. 형님, 저 그만 하시고요. 예, 인터뷰 수락을 하셨으면, 제가 형님 채널 지금 몇 번을 나갔지 않습니까? 형님도 처음 나오시는 건데, 기분 좋고. 유튜브 대 유튜브로 좀, 예, 저 자꾸 깡패 근성 그만 좀 나오시고요. 좀 불편하니까. 시작해보겠습니다. 야, 잠깐만. 그래도 네. 여기까지 왔는데 너가 말한 대로 유튜브 대 유튜브로 지금 형이랑 지금 소통을 하려고 그런 거 아냐? 예, 그럼 할 거 해야 될 거 아냐? 예, 형님. 자, 여러분, 여기는 고덕에 위치한 해브유웨버의 오프라인 매장이고요. 온라인 네이버에 해브유웨버 치시면은 딱 나옵니다. 거기에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제가 직접 배달을 가겠습니다. 이쪽에 상단에 보시면 링크 여기 띄워주세요. 이거 배너로. 알았어요? 해브유웨버 형태 고독점 해봤고 안 하면 이거 알지? 아, 영어 발음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. Have you have? Every ever.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. 아, 미국 가봤어요? 아니라, 안 가봤지.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? 아, 형님, 그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형님이 그 30만이 넘는 유튜버 아니십니까? 야, 35만이라고 예.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30만이라고 할게요. 귀찮으니까. 아니, 35만이라고 해. 아, 형님, 제가 좀 인터뷰를 형님께서 좀 짜증나는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형님이 깡패 근성 안 나오고 협박 안 하는 거를 약속하고.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몰아? 형은 건달 드립을 안 한 지 오래됐어. 왜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, 니네는 다. 형, 니네한테 뭐 짜증내고 하는 거. 성경우 깡패예요. 예. 맨날 저 협박합니다. 이거 무조건 날려. 예. 어? 보기 안 좋으니까. 예. 다시 치겠습니다. 어, 다시 치고. 예. 그런 거 다 빼. 예. 그럼. 아, 경우 형, 제가 진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. 예, 제가 그냥 대가리가 나빠가지고. 아니, 봐봐. 예. 그렇게 하면 안 되고. 예. 편집점이 있잖아. 예.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. 형님께서 제 인터뷰를 왜 한 번에 수락을 하신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. 이거 진짜 진실되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? 예. 한 번에 수락하신 이유예요. 두 번도 아니고 한 번. 여기 해브유웨버. 예. 형태 고독점 홍보하려고 뭐라 그랬어. 존나 양아치네. 저는 형님한테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. 설문지로 따지면 한 40개가 되는데. 아, 다 물어봐 형님. 네, 다 대답해 줄게. 네. 본인이 존나 센 척을 많이 하던데 그 싸움 잘합니까? 아니, 형이 센 척을 언제 했다라는 거야? 그러니까 답변만 해주세요. 아, 형은 네. 센 척을 한 적이 없어. 그냥 형은 사람 자체가 좀 강하게 보일 뿐이지. 그 싸움을 잘 하시냐고요. 아, 싸움 잘 하냐고? 예. 야, 지금 40이 넘었는데 싸움 잘 하냐고? 아니, 그러면 과거에는 잘 하셨습니까? 형은 싸워본 적이 없어, 누구랑. 싸움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어. 못 하는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? 예, 알겠습니다. 그 깡패 솔직히 생활했을 때 우리 경호 형님이 좀 그래도 전국에서 좀 입지가 좀 있었잖아요. 혹시 그 비법이 있습니까? 야, 이게 질문이야? 아니, 그 질문은 제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질문이에요? 이게 질문이야, 이게 지금? 아니, 비법이 뭐냐고요? 야, 막이야. 좀 질문 같은 걸 좀 질문해라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. 경호 형은 룸빵에 가면 진상이다, 개호구다. 아니, 이거 지금 형한테 온 이유가. 아니, 그러니까 그냥 제 인터뷰만 하세요. 아, 이게 질문이냐고. 질문이 나오고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. 예. 네.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깡패였을 때랑 지금 현재 유튜버였을 때랑 어느 삶이 더 재밌는가? 아, 당연히 지금이 재밌지, 이거는. 너 깡패였을 때 재밌어, 지금이 재밌어? 지금이요. 그래, 똑같지, 마음은.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. 본인의 이상형 질문인데, 나이가 많아. 그 아줌마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반말을 하고 있어, 이씨. 아줌마인데 100억이 있다. 그리고 한 명은 20살 연하의
졸라 예쁘다. 선택해 주세요. 와, 근데 난 여기에 지금 질문이 여기서 답변이 막힐 줄 몰랐어. 선택해 주세요. 아줌마가 몇 살인데? 67세. 야, 이거 근데 이거 고민이 되긴 된다, 이거는. 형은 20살. 이야, 100억인데? 아유, 형님. 20살. 아, 100억 내가 벌면 되잖아. 못 벌잖아요. 아, 그래.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본인이 지금까지 허세 스코를 촬영하면서 진짜 제일 좋아하는 동생. 허세 스코 해서만. 그 나왔던 사람들? 네, 나왔던 사람들 중에 제일 이 새끼는 진짜 남자답고 멋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? 안녕차차를 운영하는 이승환 대표. 저도 얼굴 봤습니다. 예, 인사. 남자로서 동생으로서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해요. 안녕차차. 야, 제주나 너 2등이다. 그 뒤에 분들 되게 섭섭하시겠네요. 예. 아, 이렇게 뭐라고 할 줄 알았어. 그 성경호 형이 원래 그래요. 이런 질문과 답변 다 날리라고. 뭔 말인지 알지? 내 편이잖아, 감독님. 본인이 김형인을 싫어하는 이유 한 가지. 한 가지 내가 얘기해야 된다고? 한 가지입니다. 이유 한 가지. 빡빡이어서 싫어. 예,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. 이런 거 인터뷰할 때 질문지를 안 준 사람이가 처음이야. 내가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. 무슨 답변을 해야 되는지. 그런 거 없습니다. 리얼입니다. 예. 웹드라마를 또 하실 건지. 아니, 내 방송 너 안 보냐? 9월달부터 한다고 얘기했잖아. 했어요? 내 거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. 제 친구 귀때기 있잖아요. 귀때기 이겨요?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? 예. 왜냐면 형은 보여줬잖아. 레슬링으로 뭐 10대 1도 해보고 예. 뭐 주짓수도 보여주고 막 했잖아. 예. 근데 기태기는 아직까지 보여준 퍼포먼스가 없어. 국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해갔지? 퍼포먼스가 없잖아 솔직히. 아니 퍼포먼스는 없죠. 형이 기태기 정도는 그냥 저랑 한번 하실래요? 야 이거 어떻게 받아, 이게 시바이 어떻게 받아줘야 돼?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. 형님께서 깡패, 유튜버, 사업 형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. 야, 성경호가 100억이 있다. 집에다가 현찰 쌓아놨다. 일부러 차 후진 거 타고 다니는 거다. 땅이 2만 평이다.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. 아, 그거 누가 퍼뜨리는 거야?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셔도 형님께서 좀 많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유튜버에서 이제 사업까지 형님이 이제 하시려고 하고 지금 막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. 제가 궁금한 거는 형님이 이제 유튜버에서 사업가로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형님께 최고의 뭐 목표는 어떤 건지 동생이 궁금하거든요, 형님. 형은 예.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그릇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. 아, 그릇이요? 예. 형이 그릇이 컸나 봐. 운동으로는 예. 돈을 못 벌고 뭐 1등을 해도 이런 걸 좀 빨리 계산적이었어. 그래서 형 시대 때는 큰 돈을 벌 수 있고 좀 불안당이지. 땀 안 흘리고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예. 이제 건달이라는 거 때문에 형이 그렇게 그 세계에 발을 디뎠던 것 같아. 그 다음에 이제 쭉 살아오다가 건달로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지났더라고. 벌써 우리 시대 때는. IT 산업 뭐 막을 오락실이나 네, 네. 뭐 이런 걸로 또 많이 빠졌잖아. 네, 거기 또 우리가 본사를 할 수는 없잖아. 네, 네. 개발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네네. 또 거기 또 뒤처진 거야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애견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. 그래서 형이 처음 애견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붐이 네네. 엄청 일어났을 때야. 그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형은 시작을 했었고 빨랐지. 근데 머리에 든 게 없고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차려놓으면 될 줄 알았어. 그래 차려놓으면 됐어. 근데 우리는 손익분기점 이런 거 따지는 거 자체를 몰라. 영업이나 이런 거 자체 관리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야. 그래서 또 실패 아닌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또 뛰어들었어. 유튜브 할 때 사람 돈을 많이 번데 오케이 그럼 나도 해야겠다. 그리고 또 마케팅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했어. 그래서 월 뭐 3천도 벌어보고 2천도 벌어보고 7천도 벌어보고 막 엄청 벌어봤어. 결국에는 그 큰 돈을 벌 수 있을 때 조회수도 벌지만 광고주들이 광고를 줘서 벌잖아. 예. 그럼 이 광고를 안 받고 내가 그 사업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해봤고 그랬더니 이게 좀 괜찮네.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신경을 쓰면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에 머리 쓸 시간이 또 줄어드는 거야. 두 가지 토끼를 좀 못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로는 몰라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. 뭐 라이브 스트리밍이든 뭐 조회수가 막 빵빵한데 근데 그런 조회수들이 터졌을 때도 뭐 300만 그럼 와 그러잖아. 근데 그런 거를 매번 터트릴 수 있는 건 이제 회사가 있어야 되고 회사에 스텝이 있어야 되고 배우가 있어야 되고 결국 나눠 먹어야 되잖아. 그렇죠. 그럼 또 돈이 안 된단 말이야. 그런 맞죠. 것도. 그래서 다시 한번 형은 꿈을 좀 바꿨지. 사업을 좀 배우고 싶다. 오랫동안 하신 분들 또 노하우가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배우고 싶다. 좀 사업적으로 좀 많이 좀
전향을 하고 있는 축이야. 그래서 유튜브 지금 일주일에 하나형이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데 예, 이것도 솔직히 빠듯해.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, 형님? 맞아. 아,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? 아, 경호형하고 저 한 20분 동안은 즐거운데 그 이후로는 불편해요. 집에 가고 싶습니다. 경호형님, 그러면 그 마기의 그 유튜브의 전망은 어떤지? 형 이거 되게 잘 맞춰. 예. 진짜 한번 예. 허세스코 채널이 무너지는 것도 내 스스로 맞췄어. 그 정도로 난 잘 맞춰. 아 지금 맞습니까 형님? 아 그럼. 야 이거네요 또. 예. 아 이거예요. 예. 마기라는 캐릭터는 예. 비호감에 예. 생긴 거 비호감 목소리 예. 비호감이야. 맞죠. 근데 이거를 예. 넌 돌려 세웠더라고. 호감형으로. 예. 그래서 너를 좋아하는 팬 10명, 20명이 엄청 대단한 거거든? 예, 맞습니다. 너가 색깔을 바꾸는 순간 이게 망가져. 예, 맞습니다. 그 때문에 너의 지금 색깔을 가져가야 되는데, 그래서 형이 너한테 그러면 선을 예. 넘지 마라. 예. 선을 한번 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예. 더 자극적인 거, 예. 더 자극적인 예. 거. 더, 결국에는 너 한강에 뛰어내려야 아, 사람들이 봐. 그렇죠. 왜 그 무덤을 너가 네, 파? 네, 네, 형이 네. 그래서 야, 텐션 내려. 뭐 이렇게 얘기 한 번씩 해주잖아. 네, 네. 자극적인 것도 좋은데 그냥 막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동글동글한 얼굴에 비호감이잖아 생긴 게 어? 근데 목소리도 비호감이에요? 막 할머니 같고 막 그러잖아. 이거를 새 캐릭터로 승화시켰으니까 요거만으로도 충분하거든? 그러니까 뭐 합방 많이 하고 뭐 네네. 하고 하면 나는 충분히 10만 유튜버는 되지 않을까. 한 1년 안에 10만 유튜버는 되지 않을까. 아 10만 유튜버요? 너 10만 유튜버가 대단한 거야. 아 괜히 물어봤습니다. 마지막 질문이라서 저 상당히 좋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야 1년 안에 10만이면은 지금 엄청난 너의 재능을 내가 인정해 준 거야. 아 맞습니까 형님? 야 귀때기는 10년 해도 안 돼 10만 유튜버. 그건 맞죠. 예 감사합니다 형님. 그래 여튼 뭐 오늘 경호 형님 만나러 여기 평택까지 왔거든요. 야, 예. 길게 여기 평택 해부유에버 고덕점에 예.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. 해부유요? 아니 영어를 똑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. 저 불편해요. Have you have? 어 좋아 지금 괜찮아. 평택 고덕에요. Have you have? 예 아주 고덕점 고덕점입니다. 본점 그리고요 제가 지금 광고를 찍으러 온 건데 어, 야, 이거 주시네. 예 그 뭡니까? 아 Have you ever? Have you ever잖아요 형님. Have you ever? 나는 그렇게 얘기했잖아. 형님 스펠링이 왜요? 아세요? 아까 저기서 제가 스펠링 뭐 여쭤봤는데 야, 엔딩 하라고 그냥. 아 됐고요. 제 거예요. 아 제 겁니다. 예? 아 벗어? 저 싸움 실력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. 예. 예, 저는요 이제 여기서 인터뷰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예, 포터라 가! 미친 새끼 같아. 이거 엔딩점이죠? 일로 와. 아 하지 마요. 차지를 꺼라. 아 머리 만지지 마라고요. 늦지 마. 나 왁스 발랐으니까. 존나 제껴지게 하네. 씨. 아유 꺼 오늘 이거. 끄라고. 예. 형님 마지막 인사 해야 되는데. 형님 마지막 인사 해야 되는데.